어린이들이 북아트와 체험교실 등을 통해 전통 문화를 배우고 있는 이곳은 시 평생학습관.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효 체험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많이 함께하니까 더 신나고요.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가정의 소중함과 선조들의 얼과 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체험 기회를 가진 후에 돌아가서 본인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서는 가정교육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전통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 이러한 계기를 더 꾸준히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영어 퀴즈와 연극 등의 색다른 방법을 통해 고전소설인 효녀 심청전을 들으며 전통 효사상을 이해하고 평소에 보기 힘든 집을 이용해 전통 빗자루를 만들며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드티비 뉴스 변혜영입니다.